택배로 한 갑의 평균 열량이 밥 3분의 2 공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제과와 해태제과, 크라운제과, 오리온 등에서 나온 과자 10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원조인 롯데제과 빼빼로 제품의 한 갑당 평균 열량은 201.7칼로리로 밥한 공기 300칼로리의 3분의 2에 달했으며 초코파이 한 봉지 칼로리보다 30% 많았습니다. 가장 열량이 높은 제품은 크라운제과의 초코아임인데요. 1회 제공량 47g당 260칼로리였습니다. 또 크라운제과 화이트하임과 해태제과 포키극세가 각각 255칼로리와 225칼로리로 뒤를 이었습니다.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선물용으로 주고받은 제품을 생각 없이 먹다 살이 찔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